옛날에 저희가 그 사스 메르스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는데 한국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예. 특히 김치 때문에 예. 이런 전염병에 그래도 강하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뭐 마늘이나 김치나 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골고루 먹는 식단 이런 것들을 유지하시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 면역력이 유지돼서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요즘은 그 소독용 알코올도 구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소주로 닦아도 되나요? 우리가 알코올 네. 우리 보통 70% 정도 돼야지 바이러스 사멸의 효과가 돼 있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주는 그 퍼센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는 안 돼. 집에 소주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닦아볼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저희 어머님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수영장, 목욕탕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물에 통해서 감염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요. 앞으로 이 전파가 더 확산이 된다 그랬을 때는 진행 상황 그리고 감염의 확산 정도를 보시면서 추후에 그런 지침들이 생기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3번 환자가 두 분의 다른 분들과 식사를 세 분이서 하셨어요. 네. 그런데 식사를 같이 했던 6번 환자는 감염이 됐고 나머지 한 분은 감염이 안 됐단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밀접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음식을 먹는다.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분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따로따로 덜어서 먹는 그런 습관은 이번 감염병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은 헬리코박터 얘기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조금은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고 중국 혐오, 중국 포비아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국산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했을 때 이게 재료에 설사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그런 생존력이 매우 짧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이 재료가 만들어지고 가공돼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서 우리 몸에 들어갈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 음식물을 어떻게 조리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런 예. 얘기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지금까지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식을 매개로 감염된 거는 보고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는 가열을 하면 그 생존력이 더 짧아지고 사멸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음식이든지 끓여 먹는 거,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매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할 것 같습니다.